작년 마케팅 팀 활약이 대단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으면 고기나 빨리 먹게 해주지. 왜? 아씨.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은 조만간 꼭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팀이 잘했다고 해서 그 팀에 도움이 안 된 사람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서예지 씨 같은 경우 말이야. 네? 인턴이 첫날부터 지각이나 막혀야 되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저 오늘은 지각 안 했는데요? 지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참, 근데 서예지 씨 어제 선배 직원한테 막 대들었다면서. 사실인가? 막 대든 게 아니라 박 대리님이 준혁... 아니, 여진구 씨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컴플레인을 해. 미친 모처럼 아무데나 막 들이대지 말고. 미친 뭐라니? 미친 뭐냐? 여긴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이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관두든지. 아무튼 마케팅팀 파이팅하고 그럼 식사들 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배고파서 참는다. 참, 서예지 씨, 지금 잠깐 회사에 가서 이메일 하나만 보내지. 전달 좀. A2 폴더에 있는 파일만 보내주면 돼. 한 40개 정도 되나? 주소는 그 안에 써있어. 저녁 한 30분 늦게 먹어도 되잖아. 지금 들고 있는 고기 옆 사람 입에 넣어주고 빨리 가. 괜히 한 점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 빨리. 이런! 예전에 걔한테 물렸을 때 상처가 딱 그랬는데. 전 미친 걔한테 물린 거라.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되나. 어떠세요? 이 정도면 잘 보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렇게 써놔봤자 그 내 등을 노리는 그놈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럼 어떡하죠? 그걸 좀 주문해 줄래? 꼼꼼히 좀 대주세요. 재순 씨 손에 내 생명이 달렸어요 지금. 예. 뭐 하는 거야? 아, 아버지 재킷 등 쪽에 방탄복수대 덧대고 있어요. 아이고 참 별. 아이고 참 별이 아니에요. 이 방탄복에 제 목숨이 달렸어요. 등에 방탄복까지 붙이고도 아버지는 등 뒤의 습격에 대한 공포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고 급기야. 그렇게 등 뒤를 사수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당신의 등 뒤를 노리는 건 칼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으며 방탄복은 그중 단지 칼만을 막아주는 엉성한 보호막일 뿐이란 것을. 네, 네, 조만간 뒤집어 엎을 겁니다. 너 수동이 아무것도 모르죠. 이 머신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유진 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 모르는구나. 전설의 인턴. 전설의 인턴이요? 나도 같이 노 대표 강의 들을 때 딱 한 번 봤는데 이틀 만에 회사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길었던 노 대표 연세를 짧아지면서 잘난 척도 줄었고 인턴 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사납고 무섭다는 박 대리랑 싸워서 이겼고 때문에 서예지랄이라는 악명도 얻었지. 이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분이 사놓은 거야.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요? 모르겠어.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나갔으니까. 서예지라는 이름도 가명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우리 인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서예지는 서러운 예비 콩콩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줄임말이라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서예지라를 기억해. 그녀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같은 인턴들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을 테니까.
야, 너 또 내 신발 바닥에 본드고 치지? 야! 얼마나?